한마디로 그냥 예, 경이로웠습니다.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경이로웠고. 그리고 좀 약간 욕심이 나는 거는 안무가 힘이 들어서 못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노래를 한번 밈으로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 예. 그것도 챌린지가 될 수 있을 공이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좀 다 동네마다 노래 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저스티스 우리 드림캐쳐의 타이틀곡 이 챌린지 노래 챌린지도 한번 콘텐츠로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더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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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번에는 우리 드림캐쳐가 마치기 무대 보여주셨고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서 드림캐쳐에게 질문해주시는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손 편하게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쪽에 계시는 기자님께서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의 지동영 기자입니다. 컴백 축하드리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컴백을 앞두고 이제 시현 씨가 같이 활동해서 안타깝게 빠졌는데 좀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 때문에 멤버분들도 좀 되게 걱정이 됐을 것 같아요. 좀 이런 상황에서 컴백을 앞두고 멤버들끼리 어떤 얘기 나누는지 궁금하고 또 그 시현 씨 공백을 좀 어떻게 메우자고 멤버들끼리 얘기하고 다짐한 게 있었는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아무래도 오늘 또 함께 하시지 못한 우리 시현 씨에 대한 걱정을 또 우리 기자님께서도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시현 씨가 이번 앨범 활동을 앞두고 이제 건강 상태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멤버들도 부담감이 당연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고 또 활동하면서 어떻게 하자라는 각오를 다지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우 씨가 답변해볼까요? 네, 지우입니다.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시현이가 저희 팀의 목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에 없어서 안 될 존재인데 시현이가 이렇게 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좀 많이 아쉬웠지만 저희끼리 얘기한 건 그래도 우리 여섯 명이서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고 그동안 여태 일어났던 걸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하고 그리고 시현이가 돌아왔을 때 더 좋은 위치에서 무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쓰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미 있는 열 번째 앨범인데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또 시현 씨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네, 빨리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 완전체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뒤쪽에 계신 기자님께서 손 들어주셨거든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옷은 장우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저는 멤버들 전체에 한번 여쭤보는데 아무래도 데뷔 8년차의 10번째 미니 앨범인데 10이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가 좀 있잖아요. 좀 준비하시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뭐 전에 앨범이랑 좀 다른 게 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또 계속해서 이 10번째 앨범의 좀 의미를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멤버들도 당연히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이전에 앨범들 작업하실 때와는 좀 어떤 다른 점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르게 준비하려고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네, 답변을 편하게 하고 싶은 멤버 있으시면 네, 유현 씨. 네. 아, 유현입니다. 네, 저희는 사실 그 숫자에는 큰 의미를 갖지 않고 매 앨범 준비하면서 뭔가 이번에는 어떤 새로운 점을 보여드려야 될지 그런 게 좀 더 이제 중점이 되어서 네, 사실상 매 앨범이 가장 중요해요. 네. 매 앨범이 사실 가장 또 중요하고 그리고 유현 씨 말씀이 너무 맞는 얘기죠. 하지만 또 이렇게 열 번째가 됐다는 거는 또 이렇게 우리가 활동이 끝나고 나면 아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또 네, 질문 씨 기자님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네, 차례를 한 번씩 전하겠습니다. 위쪽에 계신 분 먼저 네, 전해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뉴스원의 안은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먼저 그 이제 7년차 뛰어넘어서 8년차의 미니앨범 열정이라는 결과물을 보면 좀 뿌듯할 것 같은데 어떠신지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문제없이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자, 우리 이번 앨범 멤버들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 어떻게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일단 먼저 답변 한번 해볼까요? 어떠세요? 네, 지유입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일을 완벽하게 하려면 100만 시간? 여튼 10년이란 시간이 걸린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드림캐쳐가 그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뜻깊고
그리고 저 너무 열심히 준비하느라 열 번째 미니 앨범인지 사실 몰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 컴백할 때 컨텐츠 찍잖아요. 네네. 그때 열 번째 미니 앨범입니다 소개를 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끼리 와 벌써 열 번째야 이러면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고 네. 그리고 또 오래오래 할 수 있는 비결을 물으셨잖아요. 그건 진짜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열정? 우리끼리의 열정? 맞아. 그리고 멤버들 간의 시너지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저희끼리 이제 한 명이 조금 많이 힘들어한다 하면 이제 나머지 멤버들이 네. 서로 으쌰으쌰하면서 복도다 주고 네. 그런 점이 이제 장수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열정과 시너지라고 아주 공식적인 아주 보범생 같은 답변을 해주셨고 우리 많은 기자님들께서 오셨기 때문에 또 특별한 또 얘기도 많이 나와서 좋겠어요. 우리 수아 씨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좋아요. 네,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비결 우리 드림캐쳐의 비결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팬들의 풍족한 사랑 덕분에 저희가 또 유지를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썸녀가 최고죠? 아 그럼요. 그럼요. 우리 팬 여러분들 사랑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장수할 수 있었다라고 비결 첨언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아까 앞쪽에서도 기자님이 손 들어주셨는데요. 마이크 바로 전달을 한번 해드려볼까요? 네, 저 톱스타 뉴스 서승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컴백 축하드리고요. 네. 그 이번에 이제 이달에 컴백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이제 청량 컨셉으로 많이 하는데 이제 뭐 여름 컴백인 만큼 뭐 청량 컨셉에 대한 뭐 아쉬움은 없었는지 궁금하고요. 그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이번 앨범 주제가 이제 한계를 깨는 그런 것. 것만큼 멤버들이 이제 앨범 준비하면서 깨신 한계는 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한 빌보드 진출처럼 이번 앨범으로 뭐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세 가지 질문 해주셨는데요. 하나씩 답변 해줘볼까요? 네, 저희가 그 청량 컨셉에서도 예전에 비커즈 때도 저희가 청량 컨셉으로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네네. 이제 한 여름에 시원한 것도 물론 좋지만 이열 치열을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란 말이죠. 네네, 맞아요. 이게 또 저희 노래로 또 몸보신이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색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자, 몸보신 할 수 있는 음악을 준비했다. 네. 여러분들에게. 불태우십시오. 너무너무 확 와닿는 네, 답변 네. 해주셨고요. 파이터.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번 앨범을 통해서 한계를 깨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앨범 준비하면서 나도 느낀 나의 한계를 깼다라고 느꼈던 점 어떤 점들이 있는지 아까 한동 씨는 나도 모르는 목소리를 알게 됐다라고 네. 얘기하신 것처럼 다른 멤버들 중에서도 아 내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니면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라는 한계를 깨셨다라고 느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답변을 해보시지. 네 담임 씨 있습니다. 네 담임입니다. 네 저도 이번에 수록곡에 보컬을 도전했는데요. 약간 샤우팅하는 부분에 제가 목소리를 긁어봤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걸 들었을 때 작곡가 오빠가 네. 그 녹음된 걸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난다. 너무 녹음이 잘 돼서 짜증이 난다라고 했다고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녹음이 너무 잘 돼서 짜증을 느낄 정도로 완벽한 작품이었다라고 작곡가님께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답변으로 이번 앨범을 통해서 우리 멤버들 생각하고 계시는 네, 목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뭐 구체적인 것들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시원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받았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목표들을 가지고 계실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그런 곳에 릴스 있잖아요. 짧게 올라오는 챌린지. 네네, 쇼폼들. 네, 쇼폼에 저희의 이제 챌린지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챌린지 확실히 유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보컬적인 부분도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 혹시 있으시나요? 저희 노래가 일단 저희 드림캐쳐만의 색깔이 확실한 곡들이잖아요. 모든 곡들이 다. 그래서 전에 냈던 앨범들까지 연달아서 이렇게 정말 스토리의 세계관이 연결이 되는 것처럼 역주행이 다 돼서 차트인이 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네. 많은 곡들이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네. 역주행을 하는 또 그런 좋은 경사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네. 목표를 당당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자, 꼭 우리 수아 씨와 우리 또 유현 씨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또 여섯 분 멤버들이 아프지 않고 네, 이번 활동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쇼케이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의 쇼케이스 열 번째 우리 미니 앨범 발매하는 쇼케이스는 어떠셨는지 대표로 우리 지우 씨가 소감 한 말씀 전해드려볼까요? 네. 우선 열 번째 미니 쇼케이스에 와주신 기자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더워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득 메워져 있는 기자님들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더 오래 하고 싶어요. 드림캐쳐. 갑자기 찐템 나오셨네요. 여튼 저희 드림캐쳐 이번에 시연이 없이 활동하지만 시연이 자리 열심히 채우면서 활동 열심히 할 거고요. 그 시연이도 빠른 회복해서 나타날 테니까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드림캐쳐 단체 인사 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드림캐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드림캐쳐 멤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이동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